마트 파괴 사격 컸죠. 네. 또 나올 준비 나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박정석. 네, 이제 야 걸쳐 걸쳐. 진짜 이거 전력 반이었어요. 역하 역대 아. 최고의 프로토스의 셔틀 드랍이었어요. 아 예측할 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나도현 선수의 진행부터 보겠습니다. 암베스타스의 나도현 7시 그리고 11시는 박정석입니다. 아 박정석 선수 예. 긴 유니폼을 입고 있어서 예, 더 더워 보입니다. 네. 아 박정석의 정찰 방향은 운이 그렇습니다만은 마지막에야 발견할 것 같습니다. 나도현 예. 선수의 진영을 또 나도현 선수의 SCB가 좀 빨리 왔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 뭐 일반적으로는 가로로 정찰을 보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도현 선수가 가로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였는데 네. 그 모습은 나도현 선수 SCB가 다 봤고요. 원팩 더블 기능인가요? 네, 원팩 더블이네요. 나도현 선수 진짜 엄청나게 강력하게 푸시하거든요. 박정석 선수 같은 네. 선수들. 근데 나도현 선수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물론 시즈 모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타이밍에 이거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예. 아 컨트롤 좋아요. 네. 어? 탱커 탱커 방향 잘 탱크 체력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즈 모드 아직 안 됐나요? 아 막고 있던 드래곤 네. 뒤로 빼주고요. 자 드래곤 둘이 더 오죠. 시즈 모드 개발됐죠? 아, 네. 네. SCB 좀 잡아주는 상황에서 빼야 됩니다. 이 SCB 몇 기 잡혔고 이제 손해를 테란이 봤습니다만 네. 그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센터를 먼저 지었고 야 그래도 예, 지금 경력이 예, 나도현 선수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센터를 뛰어서 날리지는 못하고 있네요. 지금 네. 날리기 시작합니다. 나도현 선수. 네. 박정석의 드래곤. 네. 일단은 박정석 선수. 예, 이 맵에서 뭐 상대가 더군다나 원팩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벌처이기 때문에 그 벌처 러시아에 대한 대비 길목 쪽에 예, 파일럿 것을 또 잘해주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야, 예. 발업질러 갇혀. 이거 출격까지 거죠. 이거는 완전 뚫겠다는 네. 겁니다. 그 베럭스와 엔지니어링 베이로 좀 잘 말았기 때문에 예, 예. 터렛 이 사이에 딱 떨구는 게 중요하거든요. 터렛 또 두 개 가다 요격 당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곤 밖에 들어가죠. 셔틀 잘 떨궈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질러 네 개, 세 개 다 떨궜고 들어갑니다 박정석. 야, 예 건물 바리케이드가 지금 너무 좋죠. 그렇죠. 더욱이 1구까지 들어가서. 근데 들어간 질러시 지금 질러네요. 예. 질러 탱크 잘 나왔고 탱크 아주 길쪽에 탱크 잡으러. 아 뚫리나. 자, 탱크를 잡아야 되면 탱크 살려. 탱크 뒤쪽에 탱크 더 들어가다가 병대 박정석.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물 바리케이드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였죠. 자 계속 들어가자 박정석 추가 면접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아, 하지만 스티드 탱커 스티드 탱커 일꾼들이 바리케이트 역할을 예. 또 다시 해주고 있는데 건물하고 일꾼이 지금 큰 역할을 해줬어요. 네. 진로를 막았어. 카메라에서 뛰어오겠는 나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 벌처 없으면 무조건 뚫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SCB들이 다시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은 앞마당 멀티를 들어올렸다는 자체만으로 이건 프로토스가 굉장히 좋아진 네.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확장까지 가져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상대편의 카메라에서 들게 만들고 확장 가져가고 있다. 박정석 드래곤 줄을 더 늘렸습니다만은 네. 탱크 숫자를 이렇게 그 드래곤 조금 이르면서도 줄여주는 거 왜냐? 탱크 생산은 분지 가스만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요. 아 거기에 또 다시 커맨센터 뛰옵니다. 어떻게든 커맨센터 돌리려고 했습니다. 안 되는 나도현. 아 위질러 치와 질러. 언덕 위쪽에 탱크. 언덕. 자 전에 공격 치자 여기서. 여기 있어. 질러 단기. 질러 단기밖에 못 잡았습니다. 아. 네 이제는 예 무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박정석 선수. 네 나도현 막아냈어요. 네 멀티 가져가야죠. 일단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나도현 선수. 마지막 경기가 지금 5경기. 아 벌처가 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막아놨고요. 아 지금은 예 지금은 속단할 그러니까 쉽게 속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아닙니다만 분위기는 프로토스는 그렇죠? 낮네요. 예. 네 지금 상태에서 나도현 선수는 벌처의 활용밖에 없어요. 네. 선수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야, 나도현 선수가 시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빠르게 지금 예, 벌처 탱크 이렇게 조합되니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가요? 네. 한시적 이미 확장된 시도
앞마당에 지금 예 포토캐논 같은 거 없죠 박정수 선수? 그냥 밀어붙일 때는 아니었고 지금 나도현 선수 저 움직임은 되게 좋습니다. 자 본진 쪽은 주력 부대가 막고 있고요. 예 이런 플레이 안 해주고 나도현 선수 그냥 무난하게 후반으로 진행되면은 무난하게 지는 그림으로 가거든요. 그럼요. 예, 나도현 선수 흔들기 잘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 한진 쪽이라도 무력화 시켜. 아 지금 본진 다템. 자 다템 하지만 맨 마인. 이거 나도현 선수. 센터 옆에. 아카데미 컨세스테이션도 네. 없고요 지금. 그렇죠 지금 모르보죠. 마인밖에 없었어. 지금 마인데 마인에 쏠지는 번째로 장담수 나가있어요. 이야 진짜 박정성 내 강민과 퓨전했나요? 넥서스 이런 거로 봐야 되고요. 예, 다크 템플러 컨트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예, 이곳에 결정전 데뷔를 못했죠. 야, 그 다크 템플러로 진짜 야 끝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자 지는 경기에서 오늘 졌던 경기에서는 박정수 벌채 피해가 많았고 다시 셔틀 준비. 다크 템플러인가요? 네, 상대편. 이거 예, 이거는 지금 하이 템플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 다템이네요. 다템 세 개 떨어졌어요. 근데 하이 템플러 너무 정직하게 왔거든요. 네. 자 다템 네 개. 아 이거 나대현 선수 너무 흔들린다가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계속 들어가죠. 검샘 만들지 마라. 야. 예, 마인 딱 제거하고요 심음은. 네. 지금 꼭 그 네 흑마법사와 백마법사가 싸우는 것 같아요. 네. 한지 쪽 어떻게든 몰아낼 거 박정성. 자 그러면서 다템의 피해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네. 거예요. 아 벌처분의 움직임이다마는 이미 예측을 했어요 박정 선수. 하지만 나도현 선수가 진짜 환상적으로 수비해주면서 벌처 탱크들 또 꾸준히 지금 또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바깥쪽으로 집결시키거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소규모 국지전은 서로가 지금 이제 대처를 너무 잘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예 전면전이 남아있거든요. 야 엄청 그 진짜 엄청 치고받고 난타전이네요. 예. 다시 붙는 거죠? 일부 질러서 태웠고 예 박정수 선수도 참 한심할 때 파괴 타격컸죠. 네. 또 나올 준비 나오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박정성. 네, 벌처! 야 벌처! 벌처! 진짜 이거 전력 반이었어요. 역대 최고의 프로토스의 셔틀 드랍이었어요. 아 예측할 수. 만약에 옵저버가 못 찍었으면 왜 죽었나 했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벌초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분명 실패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효과를 봤죠. 자, 그래도 이거 예, 이 지금 이거 벌초들이 나가는 거는 어떤 오히려 나도현 선수의 조급한 심정. 저 예, 지금 박정석 선수의 병력이 내 앞마당으로. 밀고 들어올까봐 나가는 거예요 네. 지금. 아 견장 용의자가 박정석의 병력이 쏟아지고 있어요. 박정석 선수의 물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네. 야 그 예 마인 대박 한 방. 예 질러 탄기 딱 떨어뜨리면 그런 대박이 안 나오거든요. 네. 탱크 주변에 벌처가 많았기 때문에. 아 네. 나도현 선수 마음 급해졌죠. 네. 자 진영을 잡습니다. 이 자리를 확보해야 돼. 8시간 9시간 가져가죠. 추가적인 가스 멀티를 테란의 나도현 선수가 가져가지 않느냐 이 경기 힘들죠. 네. 박정성은 잠시 후에 원하는 만큼 뽑을 수 있어요. 자 마인 집기를 여기서 예 진군이 막히면은 나도현 선수 그렇죠 밀고 나가야죠. 네 쫄아내야 예, 됩니다. 여기서 예 다리 건너까지 못 나가면 나도현 선수가 절대 못 이겨요. 네. 예. 그래야 8시를 먹고 다음 작전 준비할 수 있어요. 내지 공세를 취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먹는 자원량이 다르거든요. 다시 한번 또 다시 병력. 네, 드래그는 많은데 지금 발업 질럿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못 달려들었죠 박정석 네. 선수. 약간씩 뒤로 후퇴. 참 이러면서도 그 벌처가 좀 빠져나가서 흔들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특히나 12시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예. 많은 벌처가 지금 예. 움직이고 있어요. 아 템플러 이거 새로 조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박정석! 박정석 선수 지금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캐리어로 넘어가기보다 확실히 지상민임수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경기에서는 진짜 빛날 수 있죠. 많아요. 이 한 방! 예, 이 한 방 진짜! 네, 이 한 방으로! 네, 나도 선수 여기다가 거네요 완전히! 이 한 방으로 6시간 작업을 아니면 좀 낙엽적으로 상대편에 위쪽에 지금, 있는 지금 이거는 6시를 확보하기 위한 건데! 하이템플러!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나도 선수 승부를 보겠다는 중이로 보거든요. 자, 밀어가야죠! 하이템플러 사용 못합니까 지금? 하이템플러 또! 또 속썩입니까? 아무튼 하이템플러 또 마인의 피해! 오히려 마인이 도와주겠어요! 아니, 지금 이거는 마인이 아니라 네. 예, 탱크들이 서로 쏜 거였죠. 아 그런가요? 탱크들이 예, 약간 야금야금 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하이템플러들 셔틀을 태웠나요? 예 자원 상황 그러니까 보급이 원활하게 하이템플러 내렸습니다만 따라와서 하이템플러! 두 번째! 여기서! 막히네요! 예 나도현 선수! 자 다음은 나도현 선수의 나도현 선수 공격 막혔어요! 예 막혔어요. 이건 아주 크네요. 나도현 선수가 사실 올인에 가까운 러시였거든요. 검사가 지금 취약해요. 나도현의
사고가 남긴 한 방에. 네. 다음 카드가 또 나옵니다. 박정석은 하지만 네, 예, 하지만 그래도 그 중앙까지 완전히 밀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6시 멀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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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각상 벌처를 유닛 바꿔준 다음에 병력 모음은 그렇게 밀고 나올 수 있는 게 테란입니다. 그런데 네. 나도현 선수가 6시 게스 멀티를 또 확보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힘을 더 받죠? 아 캐리어 확인했죠. 네. 아, 아 박정석 지금... 선수 역시 본진 자원은 다 떨어졌고 결국 지구 앞마당까지 치고 들어가는군요. 이것이 바로 자원의 유리함이죠. 그냥 네. 소모전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지 캐리어 안 가도 있는 방향만으로 더 큰 타격 주면은 아 여기서 여기서 나도현 선수 아,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지금도 지금도 진짜 마지막 경기 진짜 멋있게 선수들을 이렇게까지 싸웠는데 나도현 선수에게 결국은 결승 티켓이 주어지지 않는군요. 어깨 넥타이가 결승 질레트 스타일이 결승하기 정말 어렵네. 이렇게 잘 싸운 나도현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를 얻은 선수는 게이트 베스켓과 박정석. 아 몽키스쿠와 헐리스켓 동점 극복하고 무려 3시간 20분에 걸친 2시간 20분에 걸친 대장정. 이게 토스가 진짜 이거 전투 조금만 잘 되면 게임 끝낼 수도 사실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방어가 나중에 진짜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거의 이기는 상황 같은데. 아 근데 심지어 아 근데 방어를 해요 테란이. 아니 드라곤이 바보같이 자꾸 지금 끝난 건데 거의 못 움직여요. 어 여기서도 이미 이득 보네요. 근데 탱크가 두 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엄청 큰 이득이 아 그쵸 왜 앞마당이 없으니까 멀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무빙. 아니 멍청해. 아 드라곤인데 드라곤이 전체적으로 다 껌을 밟았네요. 드라곤이 왜 이렇게 평소보다 멍청해 보이죠? 아니 뭐 이날 따라 좀 안쓰이더라고요. 벌차도 빨리. 어 여기 다크 드랍?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스캔이 없었나? 어? 설마. 맞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배럭을 깬 다음에 바로 다크 드랍 해야겠다. 아 이걸 이유가 없으니까. 아 이건 많이 맞네. 나름 전략이 조금 좀 있었어요. 그래. 야 이거 박선생 얍삽하게 했네. 아 지저분하게 하네요. 네, 좀 얍삽하게 하네. 이거 힘대 힘으로 가는 게 네. 아니고. 세상에서 야, 제일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네요. 괜찮아요? 맞죠.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여기 아직 나 여기 나온다. 와 여기 나온다. 와 보셨어요? 지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터진 거예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터진 거예요. 이게 이래서 벌처가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가 그렇게 벌처가 돼요. 벌처가 지금 앞에 분들 테란이셔세요? 아니 얘기가 또 그렇게 돼. 테란이에요?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 마린데 실러? 어떤 게 좋아요? 아 이게 메딕이 있으면 마린이 좋죠. 근데 마린 했으면 메딕도 함께 있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봐도 되겠죠? 그럼 마린이 아니 근데 자기에서... 저희랑 얘기해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아 왜? 본인, 아니, 왜요? 아니, 예, 본인이 아니, 생각한 거대로만 이렇게 아니 마린만 놓고 보면 네. 사기는 아니죠. 옆에 메딕 있으면 이제 치료해 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야 질럿은 질럿보다 마린이 저기요 강요하지 마세요. 아, 강요하지 마세요. 이거를 박정석이 아,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네. 권리가 있고 답답하면 저희가 죄송하니까 그거를 이제 시청자분들도 예. 생각하시고 채팅으로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